긴장감이 감도는 마천일동 주민센터. 한마음축제 노래자랑에 나가기 위해선 이곳 예선을 먼저 통과해야 하는데요. 공정하고 날카로운 눈빛의 심사위원 앞에 서기 위해 예선 참가자들은 지금 떨리는 마음으로 날달걀을 마시고 있지 않을까요? 공정! 공정은 기본이죠? 네. 예. 그러면 박자로 맞춰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마천골 한마음축제 본선에 진출하기 위한 마지막 관문. 26명의 예선 참가자들은 저마다 카수의 꿈을 안고 떨리는 마음으로 무대에 오릅니다. 이 중 16명만이 본선에 진출할 수 있어서일까요? 긴장하는 출연자들의 모습도 눈에 띄고요. 그런가 하면 아쉽게도 탈락의 고배를 마신 참가자도 보입니다. 초등학생부터 70대 어르신까지 세대를 아우른 마천일동 주민노래자랑 참가자들, 본선에선 어떤 멋진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되는데요. 안녕하세요. 마천일동 주민자치위원회 간사 조민아입니다. 이웃사촌이란 말이 무색할 만큼 이웃간 정을 나눌 일이 점점 없어지는 요즘, 우리 동네 마천일동은 한마음축제를 통해 따뜻한 소통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축제의 클라이막스죠. 우리 마을 꾀꼬리가 총집합하는 주민노래자랑 현장으로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정정당당 마천일동의 꾀꼬리를 선발하는 경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치열했던 예선을 통과한 참가자들, 지금 이 순간 얼마나 떨릴까요? 주위에 이제 그 저를 아신 분과 이제 통장님이야 뭐 이런 분들이 이제 그 한번 참가 한번 나가서 해보라고 하도 권장을 해서 참가하게 됐습니다. 아빠가 계속 나가보라고, 예전부터 아빠가 노래 부르고 싶었는데 창피하다고 못 올라간다고 딸내미라도 나가보라고 시켜가지고 한번 나가보게 됐어요. 축제라는 이름답게 흥과 끼를 겸비한 출연자들이 나올 때마다 장내는 모두 한마음이 되어 축제를 즐깁니다. 자고로 마을 축제란 이렇게 어깨춤이 절로 나올 만큼 흥겨워야 하는 법이니까요. 이번 한마음 축제는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가운데 모든 주민들이 하나 되어 화합하고 양심을 고치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동네, 항상 웃음소리가 넘치는 행복한 동네를 만들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참가자들은 예선을 드디어 노래자랑의 백미, 시상식 시간입니다. 최우수상보다 더 큰 박수를 받는 인기상부터 LED TV라는 큰 부상을 받는 최우수상까지, 마천일동 가수 탄생의 순간은 마지막까지 웃음꽃이 피어나는 훈훈한 모습이었는데요. 그럼 이 큰 행사를 준비한 마천일동 주민자치위원장님을 만나볼까요? 오늘 축제의 모든 행사가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신경을 쓴 부분이라면 각 단체들이 마을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는지 주민들에게 알려드리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보고자 단체별로 활동 사진을 모아 전시회를 만든 것입니다. 또한 주민 모두 한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심까지 거쳐 엄선한 주민 노래자랑도 한마음 축제의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느마을 축제처럼 한마음 축제도 주민 노래자랑 외 다양한 부대 행사를 함께 진행했는데요. 알뜰한 주부들이 열광한 생활용품 아나바다 코너는 물론 가운 써주기 행사를 비롯해 남녀노소 모든 주민들이 먹고 즐기고 동참하는 축제로 거듭났습니다. 우리 동은 아직도 옛 시골 정치가 그대로 남아있는 곳으로 주민들의 마음이 넉넉하고 풍요로우며 정이 넘치는 마을입니다. 2013년부터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뜻을 모아 마을 공동 사업장을 만들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을 공동 사업장에서는 주택 개보수에 필요한 공구를 무상으로 대여하고 훼손된 담장을 정비하는 등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을 전개해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동은 주민 스스로 마을 발전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 우리 동의 큰 장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마을 이야기,
오늘은 옛 모습과 현대 모습을 모두 간직한 우리 마을 마천일동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높고 푸른 하늘 아래 이웃사촌 한데 모여 축제를 즐기니 풍성하고 여유 있는 가을을 제대로 만끽한 것 같아 흐뭇합니다. 올 가을 정감 어린 마천일동으로 마실 나오세요.